카라신과 어종인 콩고 테트라의 학명은 페나코 그랜머스 인터럽터스입니다. 아프리카 콩고의 대표 물고기로 콩고에서 채집되는 관상어의 대표격입니다. 콩고 테트라의 주 서식지는 콩고강으로 지역 고유종입니다. 자연광 아래서 콩고 테트라의 무리를 볼 때 정말 기가 막히게 예쁩니다. 2022년 기준 국내에서 판매되는 콩고 테트라는 90% 이상이 동남아시아에서 인공 번식된 개체들입니다. 2022년 국내에 오랜만에 야생 콩고 테트라가 수입되었으나 인공 번식 개체와 야생 간의 외형적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카라신과 어종 중에서도 번식이 잘 되는 편이나 개인이 사육하는 수조 내에서 자연 번식은 쉽지 않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대량 번식에 성공하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인공 번식에 성공하려면 우선 가장 멋진 수컷과 배가 빵빵한 암컷을 별도의 수조에 옮기고 자신들의 알을 먹기 때문에 실뭉치나 메쉬 소재를 바닥에 깔고 조명은 약한 것이 좋습니다. pH는 중성 연수여야 합니다. 한 번에 최대 300개 가까이 알을 낳기도 합니다. 초기 사료는 삶은 노른자를 3일가량 먹이고 이후 브라이 시림프를 주도록 합니다. 암컷과 수컷 간의 외형적 차이가 큽니다. 성장할수록 수컷은 몸통에 광택이 생기기 시작하고 등 지느러미와 꼬리 지느러미가 길어집니다. 암컷은 유아기의 모습 그대로 성장하며 발색의 변화도 없습니다. 주로 수류가 거의 없는 지역에서 서식하며 다양한 종류의 수초들과 나무뿌리, 잎사귀 등이 얽혀있는 환경에서 발견됩니다. 적절한 수류를 만들어주면 수류가 약해지는 구간에서 톡톡 튀며 약한 수류를 타고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수초와 상성이 좋지만 개체에 따라 잎사귀가 작고 약한 로탈라 계열의 수초는 뜯어먹기도 합니다. 아누비아스 나나 등의 수초는 건드리지 못합니다. 수조 내에서 수명은 약 5년 내외입니다. 수질이 악화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발색이 흐려지고 등 지느러미에 발달이 더뎌집니다. 콩고 테트라의 최대 크기는 8cm 내외입니다. 성어급의 경우 석자 이상의 수조에서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은근 소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작은 수조에서 적은 마릿수를 사육하면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콩고 테트라에게는 두자 소폭도 작습니다. 최소 두자 광폭 이상의 수조에서 10마리 이상 사육하면 훨씬 활발하게 돌아다닙니다. 상대적으로 저온에서도 사육이 가능한 종으로 보통 22도 이상에서 28도 내외의 온도를 선호하나 28도 이상의 고수온에서의 사육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야생 개체의 경우 약산성 약알칼리성 수질에서 서식하나 인공 번식 개체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잡식성 어종으로 먹이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 먹습니다. 건조 사료를 주식으로 하되 가끔씩 냉동 장구벌레 등을 주면 더욱 건강하게 사육 가능합니다. 성어급 수컷의 멋진 모습이 정신을 혼미하게 합니다. 대부분의 열대어와 어렵지 않게 학사가 가능하나 핀니퍼 성향의 물고기들 샤페나 수마트라 등은 수컷의 긴 지느러미를 뜯어먹기 때문에 합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형 시클리드와의 합사도 안정적입니다. 반대로 초소형종 라스보라, 브리짓드 혹은 엠버 테트라 등은 콩고 테트라에게 어김없이 먹힙니다. 초기 합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콩고 테트라는 최대 크기가 큰 편이기 때문에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됩니다. 애니몰로 물생활 백과사전 콩고 테트라 편이었습니다. 사육 정보가 궁금한 종에 대해 댓글로 달아주시면 우선적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